조심해. 위에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구만. 언제 지나가야 돼? 그림자로 가자. 그림자로. 오케이. 철도 기지는 강제 노역소 북쪽 끝에 있어요. 거기 있을게요. 지금 가요. 강제 노역소. 싸워서 트랜스 기지 밖으로 나가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다시 현장에 있다는 게 낯설다. 아나의 일기. 너무 오랫동안 크로포트 저택에서의 위장 생활에 익숙해진 탓일까? 여기선 편안함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공기는 차갑고 음식이라곤 차가운.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겠지만. 콘스탄틴을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더 힘을 내자. 내가 원해서. 다쳤나봐. 여기 있는 거다. 감상적이 됐어 진짜로. 으악 퍼즐. 딱 봐 하얀 색깔 보이는 걸까. 퍼즐이요. 경험치. 트리니티 병사들의 부대 마크야. 디자인 말고 부대를 나타내는 글귀는 없어. 자기 병사들에게도 정체를 숨기는구나. 이게 트리니티 마크요? 묶기. 로프 화살은 로프 타레에도 묶입니다. 요렇게 쏴가지고 여기다 묶으라고? 그 다음에 매달려서 가면 되는 건가? 아닌디? 돌리라고? 그 도끼가 뭐가 돼? 뭐가 됐다는 거지? 땡기라는 건가? 뭐야 이게? 어? 어떻게 알았지? 저거 왜 치운 거예요? 전기야? 어 뭐야? 우와. 와와. 와, AK 완전 세네. 어설프트 라이플. 여태까지 템 다 리셋됐네. 나 진짜 탱크 다 없나 봐. 지금 또 템을 새로 주기 시작했어. 진짜 없어진 거야? 나 그거 치 40번 다 쓴 건데. 이제야 참아. 턱이 뭘 잡아? 오, 1대1이야? 1대1 일로 일로 일어나. 하나, 둘, 지금 천천히 지켜줘. 판매상한테 속았어. 헬기 나오고 난리 났다. 일로와. 그냥 이거 무기로 한 번에 끝장내는 건 없나? 꼭 목을 쫄라야 하나? 도끼 막 지감, 도끼질을 막 하면 될 것 같아. 시체 하나 어디 갔어? 총알은. 총알이 남아돌아. 총알을 잘 안 써서. 아오! 뭐야? 이거 뭐야? LB를 누르고 있으면 폭발물 제작한다고?
이런 심각한 와중에 확산 수류탄. 나이스. 언제 뭐야, 안 죽었네? 일로와 일로와. 왜 안 죽었어? 왜? 아 위협. 두놈 안돼. 두 놈이었어. 왜 안 죽었지? 근데 수탄 맞고. 제작해 제작. 난이도 뭐냐고요? 매우 매움. 왼쪽으로 던지. 뭐야? 아파. 아, 총 맞고 안 죽어. 적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네. 새놈 아니었나? 적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어. 야, 계속 앞으로 와 있네. 총 맞으면서 앞으로 와. 아, 이거 들은 상태에서 떨어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아까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눌러가지고. 잘 안 죽는다. 죽었는데 총 맞고 일어났어. 주워. 다 템이요.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협곡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어느새 폐허를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하나야? 이 건물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서 있었겠지. 트리니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이 세상은 너무 부패했고 썩었고 병들었다. 가위들이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아, 난 좀 착한 것 같네. 이 세계를 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트리니티로. 뭐지 이거? 템이구만. 가방 같은 거 있어? 어디? 여기 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지도 발견. 경험치 50. 50이면 많은 건가? 어느샌가 템이 많아졌어. 제이콥? 풀템 됐어. 제이콥 거기 있어요? 라라 조심해요. 놈들이 깔렸어요. 그러나 잡히라도 하면 죽겠다. 잡아. 미안해. 야 너나 조심해. 여기다. 여기서 오카라 입을 수 있겠지? 내 탱크탑 여기 있을 거야. 이제야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 여기 있어. 여기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게 확실하다. 있어. 소련 사람들도 그걸 찾아 여기에 왔어. 야 근데 회색 헨리 셔츠 이것도 괜찮은데. 트리니티와 아나가 온 거다. 세상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복장 보너스. 아나가 데미지를 받으면 체력 재생이 시작되기 걸린 시간이 감소합니다. 기능도 있네. 감시했던 걸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제이콥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돕자. 반자동 건조. 내가 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제이콥이 이곳에. 활이 좋나 총이 좋나? 간지는 활이긴 한데. 방.
왕복 겸할 손잡이 감싸기. 일단 업그레이드는 보류. 어차피 재료 들어가는 거니까 스킨 하나 찍을게요. 생존 거의 다 찍었다. 자행 처치하면 전리품 자동 획득. 오케이. 그러면 귀찮지 않겠구만. 2단계는 어떻게 배워? 비용이 1 필요하고. 다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배울 수 있겠지? 컴파운드 보호. 이거 방곡경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컴파운드 보호 생기면은 업그레이드 계승 안 되죠? 그럼 계속 쓸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지 않나? 뭐가 있는데? 줄 감싸기는 했고, 손잡이 감싸기. 활달 화술거리. 일단 활로 갈게. 이게 소리가 덜 나니까. 가자. 제이콥을 구하러 가자. 이 옷을 입으니까 더 추운 것 같아. 좋은 자세입니다. 로프 당기기. 이거 땡겨.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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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 돼! 아! 와!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아우 죽을 뻔. 아우 나란 죽지 않는다, 알겠어? 저게 어디 있는 거야? 나 못 봤나 봐. 암살 가능한가요?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일로. 니가 대신 맞아. 와, 수류탄은 공중에서 떨었어요? 와우 수류탄! 죽을 뻔. 어 이렇게 많아요? 아 더럽게 많네 진짜. 거시기 두 방. 뭐야 저거? 찾았다. 여자 혼자다. 갑옷 열나 찼네. 가자. 빨리. 잠깐. 한번 잡아보자. 이거 찬 다음에 이거였나? 오케이. 해놈이라 했어. 뒤로 백. 백. 아파. 아 뭐야? 뭔지 왔어. 일로 와. 죽어. 아 나 죽는다. 빨리 빨리 죽어. 아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알아? 사람 뻘쭘하게 죽었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아 얘 갑옷이야 갑옷. 안 죽어 안 죽어. 갑옷맨이네. 도망가 도망가. 반대로 가야겠다. 반대로. 얘도 갑옷맨. 안돼 무쌍이 안 통해. 아 갑옷맨이네. 폭탄이나 만들어야 되는디. 찾았다. 여자 혼자다. 총을 쓰라고? 가자. 총이 더 센가? 빨리. 총 90발 이걸로 가. 이걸로. 총이랑 화살이랑 비슷한데 총은 연사력이 있으니까. 아 총 쓰기가 힘드냐.
천천히. 미안하다. 거기 총실력이 안 좋아서 니네 많이 맞출 수밖에 없어. 헤드샷이면 좋을 텐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저 녀석 봐. 일로와, 일로와. 딱 대, 여기지. 수류탄 수류탄 간다. 야, 한국말 해주니까 다 알겠어. 수류탄 던진다고. 난 없나? 아, 갑옷 더럽게 세게.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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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는디? 머리 맞춰도 안 죽네. 갑옷 갑옷 부서졌어. 온다. 간사하고. 조준 보정 없냐고요? 없어. 보통은 쉬운 것도 있어. 잡았어, 잡았어. 갑옷을 차고 있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었다, 죽었다. 다 깼다. 아, 힘든 상대들이었어? 조준이 안 돼요, 조준이. 빨리 근접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근접이 안 통해가지고, 빡세네. PC면 다 죽었지. 보정 없다니까, 패드. 여기 뭐 있다. 폭탄이 안 써지더라고. 이건 뭐예요? 뭐지? 불은 들어와 있는데. 없어 이제? 고.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불살 플레이를 익히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조준보다. 이렇게 많을 때는 총 아니면 활. 활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다 죽었잖아. 활을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가 있어. 협곡 깊숙이 밀고 들어갈수록 이것이 내 운명에 정해져 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 누구야, 콘스타트인가? 큰 불의 성운이 저려온다. 이렇게 성운은 내 위협과 그 위협을 이루기 위한 내 역할을 상기시켜준다. 어릴 때 나는 세상의 죄악을 모르고 순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고통에 눈떠 비명을 질렀다. 손바닥에서 피가 떨어졌다. 그걸 보고 겁에 질렸었다. 내 임무는 하지만 선택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뭔데? 부르주아야. 이거 녹음기를 하나씩, 일기에 녹음기 하나씩 써. 제이콥, 철도 기지에 다 온 것 같아요. 내 말 들려요? 다 읽어줘야 돼. 트리니티의 군대 계급장이야. 어? 왜 관찰하는 게 안 나오지? 계속? 없는 거 맞죠? 읽어주고. 또 다른 소련의 선전표어네? 적들이 죄값을. 이거 읽으면 언어가 들어. 러시아 언어. 러시아 언어.
뭔 소리야? 너 또 있어? 누구지? 저기 있다. 뭐야, 완전 잘 싸우잖아. 저런 기술 배우란 말이야라. 어? 총알은 너한테 안 맞아. 오래 걸렸네요. 죽은 줄 알았어. 완전 잘 싸우네. 설마요.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요. 갑시다. 저기로 나갈 수 있어. 조심해. 헬리콥터를 따 돌려라. 아, 아 뭐야? 아, 빨리 가, 빨리 가. 잘 뛰어야 된다. 뛰어내려, 뛰어내려. 차가운 물속에서 살아남아라. 어떻게? 어디로 나겨? 물! 물! 저기로, 저긴가? 저긴가 봐. 저기. 저기다, 저기! 나왔어! 라라, 좀 힘내! 저기야! 라라! 더 빨리! 더 빨리! 라라! 라라!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어? 라라! 역시 나라 그럴 것 같아. 탱크탑 진짜 추워 보인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요. 옷 좀 입혀주자. 아, 아, 잘 탔는데 한 번도 모르고 눌러버렸어. 오, 그냥 타고 가는 건데. 빠지잖아. 스토리야, 스토리. 총 더럽게 못 쓴다고? 아빠, 나만 못 쓰는 게 아니야? 아빠. 또 아빠가 나. 뭐야? 죽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문. 자, 약초도 천천히. 아니고 신문? 약초인가? 마셔요. 천천히. 나라 벌벌벌 떠는 거 봐, 덜덜덜. 하늘에서 날 구했군요. 당연하죠.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 좀 했죠. 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천이요. 저 탱크탑 체력 회복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껴야 뭘 찾는지는 알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고고학자였죠. 근데 아빠는 언젠가부터 미친 듯이 영생에 관한 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저까지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그냥 잊고 살려고도 했는데. 뭔가 있었군요. 엄청난 일이었죠. 자살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말해줘도 못 믿을 거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신성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우리? 트리니티 놈들을 여기서 몰아낼 수 있다. 여기 마을 사람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는요? 협곡에서 떠나줘요.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뭐야? 싸운 다음에 떠나래.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순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어디 가요? 화장실. 나한텐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강제 퇴당 당하면? 하지만 오래된 광산의 지름길이 강제 당하면 리방할 때까지 못 봐요.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내 탱크탑은 좀 추워 보이는데 헨리 셔츠인가 그걸로 할까? 어? 옷 왜 갈아입음? 제이콥, 거기 있어요? 뭐야, 너무 춥나봐. 사냥꾼 팩 받음.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사냥캠프 팩 받았어요. 뭐지 저게? 일단 이거 모닥불 있어야 되는데. 저장됐나 지금? 지금 입고 있는 게 사냥꾼 팩이야? 아, 여기 있다, 뭐다. 다시 혼자가 됐다. 제이콥이 먼저 가버렸다. 시트 먼저 찍고. 제이콥은 확실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치명적 위력. 이상하지만 자만이 끝장나고 훨씬 빨라지고 강력하게 저걸 처치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조용한 놀라지 않고 들어줄 것 같다. 회피 처치. 나를 비판하려 하지도 않지. 의무병. 하지만 도무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직감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나를 구해주기도 했고 일단은 믿어도 되겠지. 하지만 역시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다. 고만두, 원주민, 회색 헨리, 탐험가, 가죽. 옷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기능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아, 코만도가 체력 재생이 있고, 그거 어디 갔지? 아, 코만도. 이거. 이거 입을 수밖에 없어. 체력 재생 기능이 있거든.
그 사냥꾼팩 줬다는데 나가서 한번 받아보고 올게요. 뭐 공짜로 준 것 같은데? 마켓 가서 뭐지 그게? 선물을 하나씩 계속 주네. 여기 있다 선물 왔다. 강제 뉴욕스에서 탈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캠페인상. 아 뭐야 팩 가는 거야? 사냥꾼 팩! 파일 저격수 원주민 재킷 텀빈 탕창. 이거는 근데 시나리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멀티에서 하는 거예요. 멀티에서 쓰는 거랑 상관이 없어. 필요가 없잖아. 난 또 옷 줬다고. 카드에서 나온 것 중에서 스토리에서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저 다 멀티에서 쓰는 거라. 툼레이더 멀티 있죠. 근데 툼레이더 멀티 하면 다 라라로 싸우는 거야? 이상하겠다. 갑시다. 고. 근처에 아군이 있다고? 쏘지 말고 제이 형님이 보냈어요. 누구야? 당신을 기다리라.